이렇게 이쪽에 앞쪽에 산이 장관입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 빨간색 라인까지 한 바퀴를 돌았고요. 게마비더 쭈릭 단 모겐 바이터. 빨시리히뚱 빨시리히뚱 어디까지 가니? 그만 가자. 네,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여기까지 2시간 한 20분 왔거든요. 돌아가는 길은 1시간이면 될것 같은데, 이 도로를 따라 쭉 가면은 밭 밑은 더 밑이 안더 마을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 4시가 넘었어요. Come here, come in. You make a tour here. Come here. Não vende a luz. Ok, vai, vai, tá. Só tu que as caixas do bicho. Ah, escuro. Você está nem mais? E vim daí, né? Ele trouxe besta. Não, não, tá, bro. Tá legal, tá. Então, que o nuno é certo. Ora, assim, né? Não, tchau, tchau, tá legal, né? Repisa, nuno, o que está caminhando, basta. Tchau, pra dar, cara, não, por um, né? E daí, ó. Tá lá, não, agora. 저쪽이 호텔들이에요. 피라미드 호텔 쭉 있고, 이쪽에 앞쪽에 산이 장관입니다. 설산. 이쪽에 지금 해가 있어서 잘안 보이고, 남편. 우리는 계속 가겠습니다. Du kannst langsam Nein. gemütlich gehen. Nein. Du wolltest einfach hinter mir schimpfen, Nein. oder? Genau. Und der Trainer ist der Schüler, also fahren. Zeit fahren? Zeit nicht mehr. Das ist nicht wahr. Wow! Oh, wie schnell geht das? Neerimak인가? 앞에 금산 산이 보이고, 뒤에는 잔소리꾼 남편이 따라오고, 걸어갑시다. 뭐하냐? 베베! 개발사 이마저부터 오는 피어랭, 개베! 나 이메 때 포토레피엘은 기저 막쏘다 내리막인가 봐요. 계속 나가. 아파. 빼앗지 이렇게 말쳐. 자, 나간다.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게 맞나 모르겠다.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아이, 뒤에서 남편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 아따, 앞에 있는 산이 멋있습니다. 이 꼭대기는 좋은 산이라 등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노르딕스키는 물론 오르막을 올라가면 힘들지만 그냥 평지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눈이 살짝 얼어있으면은 쭉쭉 밀면 나가거든요. 쭉쭉 밀면서 앞에 있는 풍경도 보고 옆에 있는 풍경도 보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새는 시간은 금방이고 뭐 하루 종일 타도 사실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는 못해요. 물론 오르막 가면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평지 같은데 풍경을 봐가면서 스키를 쭉쭉 밀고 나가면은 나름 힐링한다 그래야 되나? 나름 겨울 날씨를 제대로 느끼고 힐링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물론 빡셀 때도 있어요. 오르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럴 땐 힘든데
이렇게 평지 갔다가 앞에 풍경이 쫙 펼쳐져 있고 이렇게 가볍게 쭉쭉 밀고 나갈 때는 꽤 근사한 스포츠입니다. 단 한 가지 저에게 흠이라면 내 뒤에 남편이 따라온다는 거. 남편만 뒤에서 안 따라오면은 내가 서고 싶을 때 서고 사진 찍고 싶을 때 찍고 세워라 내워라 갈 수 있는데 남편이 뒤에 따라오면서 자꾸 쪼으니까 남편을 앞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앞에 보내놓으면은 마누라 뒤에 안 따라오니까 더 짜증내고 뒤에 따라오면서 마누라 빨리 안 간다고 짜증내고 이씨 마누라를 왜 이렇게 자기 눈 안에 맞춰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왔지만 좀 따뜻해도 되지 않나요? 때 되면 오겠지 심장으로 세워라 내워라 가다 보면 마누라가 안 오면 좀 기다리면 되고 마누라 같으면 안 보이면 어떠냐고 때 되면 오겠지 혹시 넘어져서 사고 났을까봐 그런가? 모르겠다.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면 오늘 하는 마감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냐? 내 뒤에 물귀신 남편이 따라옵니다. 호텔들 사람들이 다 있나? 정말 길대 길게 쏜다. 볼킥! 우리는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상하게 평지인데 잘 나가는데요? 여기 말 네 마리 뭐 하는 데지? 말 타는 데인가? 저 투어리스트다? 피어드 라이트너다. 말 다 왔어요. 어, 저 깁디스 빌라 아우 빌라 위어진 천다. 바드미튼도 지금 우리 숙소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오늘 갔던 데는 처음 와서 몰라서 이렇게 삥 돌았어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엔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거든요. 남편은 자꾸 여기까지 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닌데 얘가 바드미튼도르프고 이게 다 노르딕스키를 탈 수 있는 로이프예요. 여기는 빨간 구간 연결, 노란 구간, 파란 구간, 보라색 구간. 여기 호수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마을을 갔다가 여기서 하나 두 개 한 위치상으로 마을 세 개까지 가는 거네요. 이렇게 남편이 내일은 오전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가, 여기 기차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자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다 이것도 다 이게 다 노르딕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노르딕스키장이 이렇게 큰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마을 몇 개에 걸쳐서 있냐 이렇게 큰. 아 이쪽에는 전부 다 또 이렇게 스키를 탈 산 위에는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장이 다 있어요. 스키장 산 위에 있고 여기 마을을 다니면서 노르딕스키를 탈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바드미튼도프가 저희가 전번에 왔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온천이 있어요. 나는 만족스럽지 않은 온천인데 온천 옆에 이렇게 로이페가 있어서 로직스를 타면서 온천 오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